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로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언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오늘은 건강경 제6분인 정신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지 이게 좀 알아야 그 세밀한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벌이 백불원하되, 수벌이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하 파유종생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생실신불이까 그랬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이시오, 파유종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1250인의 비구중과 함께 있었죠. 자기를 제외한 1250인의 비구승을 포함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중생들은 이제 물론 이련이와 내세우는 중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거기 있는 1250 대중과 함께 내세 불자들, 그걸 포함해서 파유중생이다. 이렇게 아마 호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이 등문 여시 언설장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 또는 글귀를 듣고 생실신불이까 참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등문 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글귀를 듣고 믿음을 내겠습니다라는 그 글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전에 금강경 5분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는 그런 구절을 의미합니다. 그 구절이 사실은 우리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을 해서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정말 참다운 믿음을 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랬는데 불고 수벌이 하사대, 부처님께서 이제 수벌이 존재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참다운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막작시설하라, 열애 멸후 500세. 이제 그 부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후 500세. 이제 후 500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랜 세월 후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왜 오랜 시일 이후가 왜 문제가 되느냐, 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는 또 다르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인을 모시고, 이제 도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깨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지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산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산 부처님 같은 분을 모시고 제 공부한 경험이 없었다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몇 번 이 자리에서 저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산 부처님 같은 분을 모시고 공부한 경험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하고 모시고 공부할 때는 이 모시고 공부하는 것의 효과가 안 모시고 가까이 있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게 별 차이가 있을까? 얼마나 다를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전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늘 그분 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의 효과가 좀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자주 찾아가서 뵙고 열심히 하면 되지 늘 그 곁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공부에 더 진전이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즉 산 부처님 같은 도인 바로 측근에서 공부하는 것은 먼 데서 공부하는 것, 즉 그분이 계신 데서 한 10리 떨어진 곳, 또는 100리 떨어진 곳, 또는 부산처럼 천리 떨어진 곳에 공부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밝은 조명이 있을 때이 조명은 이 실내는 잘 비칩니다. 이 실내는 평수가 한 7, 80평 된다고 치면 7, 80평은 잘 비치지만은 이게 1000평쯤 되면 이 조명은 1000평을 비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 조명보다 훨씬 밝은 태양 같은 것은 온 지구를 다 비치고도 맑을 정도로 밝은 광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잘 압니다. 그러면 이 깨친이 밝은 이한테서도 마치 이저 전등이 광명이 있고 태양빛이 광명이 있듯이 어떤 그 밝은 마음 닦는 이의 그 밝은 빛이 비추나 모양이고 그 빛의 영향을 받으면은 같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이 빛이 먼 데까지 영향을 미치듯이 도인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그 도인의 그 밝은 지혜 광명이 멀리 떨어지는 데 가서는 그렇게 적용이 잘안 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뵙는 것은 더 그분의 지혜 광명을 우리가 뭐 기독교식으로 뭐 은총을도 입게 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분의 그 지혜 광명, 즉 은총의 힘을 덜 입는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즉 가까이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분이 저 돌아가신 뒤에도 제가 그분이 계시던 그 도량에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역시 생존에 계실 때만은 못한지 몰라도 그 맑고 밝은 기운을 느낍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가 점점 시간이 오래 되면은 그 맑은 기운이 점점 퇴색하는 것도 느낍니다. 아마 2500년 전 서가열애가 태어나신 룸비니도 그렇고요. 룸비니 2500년 전에 룸비니에 아마 제가 갔었다면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약간 예민한 사람은 그 기운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룸비니 동생의 기운은 범상치 않은 것을 확실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를 한다면 더 단실내 수도 빠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자, 이것을 잘 본다라면은 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거리, 시간. 이게 부처님과 돌아가시고 멀리 떨어지면 떨수록 부처님의 광명을 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처님의 광명을 더 많이 잃는다. 요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거리하고 시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칩시다. 여기서 미국은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막 1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만약 비행기가 아니라 빛의 속도처럼 빠른 속도의 초음속의 몇십 배가 되는 이런 비행기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면 1초 이내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를 무슨 수단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 이동 수단의 속력에 의존한 관념입니다.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올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즉, 시간과 거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열의 멸후 500세,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로 2500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덕화를 덜 입습니다. 또 부처님이 계신데 2500년 후에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덜 입습니다마는 부처님이 계신 인도와 그 신남쪽에 요새 스리랑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도 뭐 몇천리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덕화를 덜 입을
덜 입는 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처님 생존에 계실 때 스리랑카에 5번인가 가셨다는데 거기 인연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바람에 거기까지 우정 가신 것은 인연 있는 중생들을 가까이에서 제도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오랜 세월이 걸렸어도 또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런 뜻이 됩니다. 열의 멸 후 500세. 즉 부처님의 덕화를 입어서 밝아지기 힘들고 힘들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지의 수복자 어차장구의 능생신심하야 2차 위시라면 그랬어요. 계를 지니고 유지의 계를 지니고 복을 짓는 사람이죠. 우리 복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계 수복자가 어차장구에 이제 금강경 사구계죠.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연이란 이런 글귀에 능생신심하야 이차위시라면 신심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에 전혀 부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설사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속에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금강경 사곡의 소리를 듣고서도 신심을 낼 수 있는 소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능생 신심을 낼 수 있는 소질이 있고 또 신심을 내어서 2차 위시라면 신심의 싹이 터서 꽃이 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실감을 느끼면 이제 즉 금강경 사곡회를 듣고 어쩐지 그럴듯하다 이제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을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면 실감을 느끼거든요. 실감을 느끼는 것을 2차 위실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감을 느끼면 당지 시인은 마땅히 알거라.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2종 선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선근하고 문시 장구하고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자니라.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오랜 까마득한 오랜 세월 전부터 물론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우리는 꼭 사람 몸을 받아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그걸 무식업내라고 그럽니다. 무식업내로 육도를 윤회하면서 좋은 일도 했을 거고 나쁜 일도 했을 겁니다. 그 나쁜 일을 한 그 과보로 축생보를 받고 아기보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거기서 어떤 깨친이도 만나고 밝은이도 만나서 좋은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일도 꽤 했을 거고 좋은 일도 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각각 복 각각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죄는 반드시 벌로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복 지은 것은 반드시 어떤 지혜나 밝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생에 한번 닦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경 야산 가행정진을 합니다. 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시 일어나서 잠과의 투쟁에서 잠이 본래 없음을 드디어 깨닫고 잠을 항복받는 그런 수행. 이것은 수행 중에서도 최고의 최상승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다 어렵지만은 특히 잠이라는 근본 번뇌를 해탈하는 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스님들도 그걸 용맹정진이라고 해서 최상승의 수행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49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깨친 이들이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금생에 이렇게 한번 닦은 것은 비록 이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도 이 닦은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생에든지 이것이 미천이 되고
그리고 복의 씨앗이 터서 언젠간 지혜의 밝음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닦은 것은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식업으로 여러 생댕기면서 나쁜 짓도 했지만은 그래서 또 벌도 받죠. 사람 몸도 못 받고 축생 몸을 받으면서 한량 없는 세월 동안 고생도 하긴 했지만은 또 좋은 일도 때로는 했잖아요. 좋은 일을 했던 것이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 좋은 일도 자꾸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가시꽃에 들어오면 뚜렷한 결실로 이어지고 그것이 작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작은 깨달음이 자꾸 뭉치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태어날 때부터 이 공부에 소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공부에 미술, 음악 또는 체육 이런 쪽에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다른 뚜렷한 소질을 나타내는 사람은 전 봅니다. 저는 말을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애를 봤어요. 걔는 커서도 천재적인 소질을 나타내는 걸 봤습니다. 아마 말을 못해도 악보를 볼 줄 아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말을 못해도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능력을 가진 이러한 도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생이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전생에 연습했던 결과고 전생에 닦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심을 내고 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전생부터 연습하니까 되죠. 이 공부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믿고 안 믿던 나머지 드디어 퇴타심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전생부터 닦던 연습은 덜 했고 퇴타심 내는 연습은 많이 했던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깨끗한 여기 2차 의시라면 능생신심하여 2차 의시라면 이 굵기에 믿는 마음을 내서 실천을 해서 실감을 느끼는 것 이것을 2차 의시라고 합니다. 당지시는 이 사람은 마땅히 알거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네 부처님께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 이어 무량 천만 불세 수많은 생을 살았으면서 수많은 나쁜 짓도 했겠지만은 계속 좋은 일만 했다면 벌써 도통했겠죠. 근데 이 도통보통을 보면 나쁜 짓이 아마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고 수도를 한 거죠. 수도를 하고 그리고 금생에 와서 이 구조를 문시장구 이제 문시장구라는 이제 문자가 나옵니다. 문시라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들었다는 뜻인데 이 경전에 들었다는 뜻은요. 잠재의식으로 속마음으로 들었다. 이런 뜻, 즉 속마음을 반드시 보충시켜야 됩니다. 즉 들었다는 것은 깨쳤다는 것을 거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절을 듣고 듣는 게 아니라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어느 정도 아주 신심이 무르익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 일념이나 생정신이 아니라 한 생각이지만은 깨끗한 믿음을 낸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일단은 금강경 6분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이고 다소 실감나는 해석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처음에 실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깨끗한 믿음. 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이 구절을 듣고 깨끗한 믿음, 아주 실다운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통 해설서에들 보면은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 허망한 줄만 안다면은
바로 주권열연이라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우리 시중 금강경 해설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허망하다라고 해석하는 한은 그런 해석법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그냥 과학자가 할 소리입니다. 종교인이나 철학가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닦는 지혜로운 이는 범소유상 계시어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 허망하다. 재행무상이다. 이거 과학자가 하는 보통 상식인들이 하는 소리지 대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혜 있는 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걸 자기 마음 속에서 찾습니다. 항상 마음 밖에서 마음 밖에는 현실 이런 식의 해석을 지혜 있는 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구족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한 분이 바로 지혜로운 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구족하기 때문에 범소유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의 범소유상입니다. 내 마음속의 각종 분별 망상은 개시허망이라 착각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각종 판단, 사고방식, 관념 이런 것들이 다 확실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검정색이다. 분명히 검정색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검정색일까요? 뭐 철학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 일단 의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검정색이다, 검정색이다 자꾸 되풀이해서 이게 자기 최면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최면을 해서 검정색이라고 확실히 믿게 됐기 때문에 검정색이지 본래부터 검정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색이로 본 것은 상당히 믿을 수 없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팩트라고 생각하는 한은 지혜롭지 못해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그 사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지혜롭게 하고 밝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바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범소유상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각종 사상, 관념 이런 것들을 다 범소유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착각인 줄 알아라. 착각인 줄 알아야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팩트로 믿고 사실로 믿고 그걸 고정관념만 시킨다라면은 너는 점점 깜깜해질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믿고 실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벌이 존자가 그 말을 듣고 과연 믿는 마음이 내겠습니까? 이제 그런 저 질문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해왔던 사람이 있다. 여러 부처님 쪽에서 부처님 처소에서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의 비상임은 직견열연이를 실천해온 사람이 있다. 그렇게 실천해온 사람은 이 글을 듣자마자 아 금방 실감을 확 느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감이 이제 초발심인데, 요 실감 나는 요 실심, 실신을 보통 불자들과 금강경 신행 불자들 두 타입으로 나눠서 우리 비교해 보는 것은 요 실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금강경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고계 등을 수지독성하여 위타인설하면 뭐 기복이 승피니. 아, 금강경 사고계를 계속 수지독성했더니 역시 다르구나. 간호원도 친절하고 주위도 생소해 보이지 않고 뭐 시간도 잘 흐르고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강경을 많이 수지독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누가 준 거냐? 금강경이 준 것이다. 금강경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불자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저부터도 마음 밖에서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고 뭐가 잘 되면 금강경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내 속에 부처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더죠. 그리고 미륵존열협을 해서 뭐가 달라지면 아 미륵존열협이 가피력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 신통력, 의식력이 이제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런지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 사구계를 자꾸 외우다가 사구계를 자꾸 외우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조금 지나면 생소했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불안했던 것이 편안해지고 이런 걸 느끼고 아 이제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면서 역시 경의 공덕은 크다. 또 서가열에 선호념 선부촉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거고 타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불자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역시 금강경의 공덕은 있다. 또 한 술 더 떠서 부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늘 가지 않아요.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의심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의심하다가 그럼 다른 데나 의지해 볼까? 약은 꾀를 써서 아, 뭐 예수나 믿어 볼까? 거기 가면 좀 더 낫겠지. 이제 그래도 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시 돌아와서 옛날 것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이제 그것을 지계나 수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즉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초발심이라고 그리고 근데 초발심 때 확실히 깨치는 사람이 있고 다시 계를 지키거나 복을 닦거나 이러지 않아도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어쩌다 있대요. 근데 대개 처음에 믿는 마음이 꽉 생겨요. 역시 부처님은 영검해. 금강경의 공덕은 대단해. 금강경은 무량불변한 공덕이 있다더니 정말 많네. 그 실감을 딱 느끼면서 고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딴 데 의존하지 않고 점쟁이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만 자꾸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늘 중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의심도 오고 퇴타심도 나고 더 좋은데 영판은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헤매게 되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그래도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수도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 그것을 유지계 수복자다 이렇게 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뭐 금강경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되면서 결국은 그 의심이나 퇴타심을 다 끊게 되면은 상당한 인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CEO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장이 소멸이 되면서 이게 결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은 초발심이고 초발심이지만 아직 업보업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를 지키고 복을 지어서 자꾸 이어지면 질 결과적으로 깨끗한 믿음. 이것을 불퇴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퇴타심을 안 내는 확실한 믿음. 이제 그것을 정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한 번 믿게 되면 이게 금생만 가는 게 아니라 내생을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남자들은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요. 그리고 의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도인을 모시고 지냈어도요 남자들은 선생님을 의심하고 뭐 저도 그런 유에 아마 속했는지 모릅니다. 때때 퇴타심도 내고 했는데 보살님들 중에는 예전에도요. 우리 그런 분들을 말뚝신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하에 뭐래도 선생님이 뭐냐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저 분이 있었는데 말뚝신심에서의 무주상 보시가 나옵니다. 조건 없는 보시는 말뚝신심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인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염불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깨끗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장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재주가 없어요. 우리처럼 법문하는 재주도 없고 난제에 대한 상담하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산부처님인 선생님을 믿고 신심을 내라. 절대 공경심 하나가 그의 특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찾아와서 공양을 하고 일체생은 천연하석을 했고 90 넘어서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 백 선생님 모두 연세가 한 10살쯤 위이시니까 상당히 오래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 비용도 안 하시다가 뭐 좌탈한 인망 수준이 이를 것까지 그렇게 염불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을 아마 깨끗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이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냐? 아마 그 일을 굉장히 불보살의 화생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칭찬하는 그 주의 보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마 발근이는 그 일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믿음도 깨끗한 믿음도 그런 것은 완전히 깨끗한 믿음이다라고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백 박사님이 보셨던 깨끗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선 출발부터가 부처님을 절대 공경한다라는 점에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뚝신심의 보살은 깨끗한 믿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이는 순교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목숨이라도 바쳐서 부처님 시봉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부동의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동의 신심. 저는 그것을 깨끗한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깨달음의 경주와는 어떻게 다르냐? 저는 깨달음의 경주와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경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 지금 금강에서 말씀하시는 정신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금강경 신행 불자의 실신은 무엇일까? 근데 진짜 금강경 신행 불자는요, 바로 부처님 딱 향하기만 해도요, 우울한 마음이 상쾌한 마음으로 바뀐대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요. 그 사람들도 우리 다 중생이고 몸뚱이가 있는 한은 이 몸뚱이가 있는 한은 도인도요 다 있어요. 탐진치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그런데 도인과 보통 사람이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불안, 공포, 탐진치가 다 있지만은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화가 한번 나도요 화가 나면은 언제 화를 그쳐요? 자꾸 받치죠. 받쳐도 그 화는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마치 화재가 한번 나면 도저히 불 끌래도 끌 수 없듯이 자꾸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도인은 틀린 게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받치면 바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위도 타고 배도 고프고 잠자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한계적 특성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도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도인은 더 빨리 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우울함이 상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쾌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이는 이것을 경의 공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사구계를 자꾸 한 시간 떠안해서 조금 실감이 나면 역시 경을 열심히 한 공덕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인은 딱 받치면 바로 바뀌니까 아상이 소멸한 그 자리에 본래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인데 비해서
요것은 마음속에 본래 부처가 있다. 근데 탐진치가 가리고 있었는데 탐진치가 착각인 줄 아니까 바로 부처님 광명이 비치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서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본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출발을 이쪽으로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 불교는요, 다 아직 불교를 마음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한마디 바쳐서 화가 나더라도 금방 바치면 금방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부르르 떨더라도 얼른 바치면 얼른 정상을 회복하면서 침착한 자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또 역시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그 슬픈 것이 조금 해롭다 이렇게 되면 얼른 바칠 줄 알고 바치면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럽니다. 그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걸 업보업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업보업장을 여기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고치는 겁니다. 여기도 믿음이 있지만 때때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는 난행, 고행, 그리고 노력, 그리고 집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업보업장을 소멸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내려놓고 바치는 것으로 그 대신 요 전제가 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바칠 때에는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이런 우울이고 불안이고 근심이 금방 상쾌함으로 바뀌지만 요 상쾌함은 또 바치면 지혜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신감은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능력으로 연결되면서 몸뚱이 착에서 점점 멀어져요. 몸뚱이 착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이게 질 먼저는 몸뚱이가 난 줄 압니다. 그 몸뚱이 착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 바치게 되면 이게 몸뚱이가 난 것 같지도 않고요. 처음엔 요거 꼬집기만 해도 아프고 아픈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꼬집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우리가 인상을 쓰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꾸 받쳐보세요. 덜 아파요. 덜 아파고 화도 덜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지혜가 넓어지면서 알아지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가 알아진대요. 아, 나라는 것이 이렇게 잘난 게 아니로구나. 한심하구나. 자기 자신의 참 못난 전생에 나쁜 짓 한 게 다 소소명명하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업장을 갖고 그동안 잘난 척하고 주체 없이 떠들었지. 이제 느껴지는 순간 자기의 본래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부처님처럼 위대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때를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이제 정신하게 되면 자기 자신 속에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태전의 신심, 말뚝 신심으로 보는 거지만 말뚝 신심하고 자기가 그대로 부처다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출발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즉 실심의 과정, 지계의 과정, 정신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강경 5분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 인생관, 철학들을 다 부정하는 얘기가 돼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마치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념을 바꿔야만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능력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그 구조를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으로 시작된 게 금강경 6분이고요. 그랬더니 우리 본래 선근이 있고 전생부터 많이 닦아왔던 사람은 이 구절을 듣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혼자서 닦아서라도 이 구절을 믿고 신심을 내서 드디어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 있느니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돼서 특히 우리 이게 이제 발근이 얘기로는 이런 보통 불자로서 자꾸 열심히 수행하고 아무리 금강경을 읽고 수행을 했어도 마음 밖에 뭐가 있다. 부처도 마음 밖에 있다. 또 도인도 마음 밖에 있다. 모든 위대한 신통력 이것도 가시적인 그 가시적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한은 결국에는 불태전에 신신 있는 사람까지는 될지 몰라도 깨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의 비상이면 철저히 그 가르침에 처음부터 깊은 신심을 내고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 부처가 있다는 그 생각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고 금강경 실천해라. 그리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알아라. 착각인 줄 알고 내려놔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는 불태전의 신심인 정신과는 틀린 전지전능한 자신의 위대한 세계를 발견한다라는 점에서 금강경식의 수행이 매우 바람직하다. 아마 이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6분의 나머지 부분을 제 경험과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추상적인 금강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반드시 깊은 관계가 있고 금강경은 응용해서 우리는 현실 생활을 좀 더 보람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